일주일의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다시 저희가 경제론 파트죠. 39번. 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또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를 풀때 보면요. 답이 처음에 바로 연결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은 이론에서 배운 거를 문장으로 전환이 됐을 때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거든요. 이 과정을 다 이제 돌고 난 다음에,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조금 더 개선이 될수 있을 거고요.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월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기서 내가 틀린 게 있다 그러면 그 파트에 대한 이론을 좀 이제 보완하는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적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39번에서 문제를 보시면은,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0.8이고 소득 탄력성이 0.5다.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하였음에도 아파트 수요량은 2%가 증가하였다. 그러면 소득은 얼마나 변화했을까를 물어본 경우죠. 자, 이 경우는 작년 시험에도 우리가 소득의 변화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 여기에 이제 번호는 39번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는 뭐만 이제 유념하시면 되냐면, 마지막에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이 소득이 몇 프로가 변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구성에서 임대료 탄력성은 0.8을 줬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0.5를 줬단 얘기죠. 그런데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냐 그러냐면 10%가. 자, 그러면 얘가 10%가 상승하면 수요량은 변하죠. 이 크기만큼. 그러면 10에다가 0.8을 곱하면 얘가 8%가 이렇게 감소해요. 예, 그러면 8%가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8%를 빼서 얘가 나온 거니까 2에다가 8을 더하면 얘가 10%가 되겠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서 이 수요량이 10%가 늘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과연 소득이 몇 프로가 변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분자를 계산하는 것 말고는 다 나눠서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을 0.5로 나누면 20% 나오겠죠. 그래서 소득이 20%가 증가해서 수요량이 10%가 늘었고, 가격이 10% 상승해서 8%가 줄은 거죠. 그래서 10에서 8을 빼면 2%. 그러면 소득의 변화율은 20%. 예, 그래서 4번에 20% 증가가 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가 오래전에 한번 인용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거를 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40번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도 소득의 변화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40번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예. 가격 탄력성은 0.6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의 변화율이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일 때. 그리고 이제 소득 탄력성은 0.5다.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예,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내겠죠. 그러면 얘하고 39번하고 비교하면 유사한 이 패턴이죠. 예, 거기 보시면, 자, 오피스텔 가격이 5%가 상승을 했대요. 근데 동시에 소득도 변했대요. 예, 소득도 변해서, 예,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가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5에다가 0.6을 곱하면 얘가 3%가 줄어야 돼요. 그죠? 근데 3%가 줄어야 되는데 1%만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2%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원래 3%인데 1%만 줄었다는 얘기는 1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가 몇 프로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2%. 네, 그러면 얘가 몇 프로가 변했을까? 그러면 2를 0.5로 나누면 4% 나오겠죠. 예, 그래서 40번에는 4% 증가인 4번이 역시 답이 되겠죠. 이렇게. 같은 배열이니까요. 요 관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아, 원래 3%가 줄어야 되는데 1%만 줄었다? 그럼 3하고 1의 차이가 2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변화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시면 구별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에 언급이 된 거죠.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이 오피텔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를 줬어요. 예, 0.5를 줬고요.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죠.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량에 대한 예, 변화율을 나타내는 예, 교차 탄력성에 대한 부분은 0.3을 줬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때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수요자의 소득,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각각 5%씩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소득 탄력성이 있는데 예, 여기서의 소득이라는 게 5%가 변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도 5%가 상승하고요. 여기서 소득도 5%가 증가하고요. 여기도 가격이 5%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랬을 때 문제가 물어보는 조건은 뭐냐면요. 오피텔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1%라 그러면 소득 탄력성이 얼마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전체가 1%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5% 상승하면 여기다 0.5를 곱하면 2.5%가 줄어야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교차 탄력성에서 얘가 5% 상승했을 때 0.3이니까 얘가 1.5%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2.5%가 감소했고요. 1.5%가 증가했으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1%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1%가 돼서 1%가 됐다는 얘기는 1에다 1을 더하면 2%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득이 5% 증가할 때 수요량이 2%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에서 1을 빼면 1%만 늘어난 결과. 그죠? 그러면 5분의 2가 되니까 0.4가 나오겠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0.4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이 2번. 예. 아, 그러면 이런 변화는 뭐를 나타내냐면요.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이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변형을 줘서 소득 탄력성 쪽으로 지금 넘어와서 문제를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패턴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저희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적어서 표시를 해드리지만 실상은 거기서 가격이라는 것이 탄력성이 0.5를 줬을 때 가격이 5%가 상승했다 그러면 굳이 적지 않아도 5 곱하기 0.5 하면 2.5%가 이건 줄었겠구나. 그럼 교차 탄력성에서 얘가 5%가 했을 때 얘가 0.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1.5%가 늘었겠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그러면 1%인데 그런데 1%가 됐다고? 그러면은 이 앞에서 2%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2에서 1을 뺐으니까 1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소득이 5% 증가해서 2%가 증가했으니까 0.4가 되겠구나. 이런 식의 패턴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시면 바로 적응할 때 1분 안쪽에서 풀 수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일단은 이 양의 변화를 계산할 때는 두 개의 변수를 곱해서 예, 그리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고 대체재 관계니까 이게 증가하는 관계도 기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예,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42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예.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예. 그러면 얘가 0.6. 그죠? 그런데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8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0.6이고요. 교차 탄력성이 0.8을 준 거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대요. 예, 그 5 곱하기 0.6 하게 되면 3%가 이렇게 줄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럴 때,
빌라의 가격이 10% 상승했다면, 그죠? 그러면 10에다가 0.8이니까, 그럼 얘는 8%가 늘었을 거 아니겠어요? 둘이 대체자라는 관계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8% 증가하고 3% 줄었으니까 차액이면 5%가 되겠죠? 그럼 5%가 증가하는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요량의 변화를 구할 때는요, 주어진 두 개의 변수를 곱하시기만 하면 돼요. 다만 가격 탄력성은 반비례니까 수요량이 가격이 상승한 것만큼 탄력성이 크기만큼의 수요량이 줄어들 것이고, 얘는 대체재 관계가 되니까, 그쵸?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재와의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순한, 암산 계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본 거고요. 43번을 가서 보시게 되면,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어요. 자, 가구 소득이 몇 프로가 증가했냐면 10%. 아파트 가격은 5%가 상승했다라고 했을 때 다세대의 수요가 8%가 증가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소득에 대한 부분이 소득 탄력성이 0.6이에요. 근데 소득이 10%가 증가했고요. 이게 0.6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서 얘가 6%가 이렇게 예, 늘어난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는 8%가 증가했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얘가 6%가 증가했는데 그 얘가 8%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럼 나머지 2%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죠? 그럴 때 물어본 게 교차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가 상승했대요? 5%가. 그죠? 그런데 여기서 2%가 더 늘어난 거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거기 나와 있는 다세대 수요가 2%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5분의 2가 되니까 0.4 나오겠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4분의 0.4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할 수도 있는 문제죠. 소득이 증가해서 6%가 증가하는 관계인데 전체적으로는 8%가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구성일 때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8%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다세대 수익이 2%가 늘었고 소득이 증가해서 6%가 늘어난 경우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0.4를 이렇게 대입해서 풀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은 가격 탄력성 하나만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가격과 이제 소득 탄력성, 가격과 교차 탄력성 이런 거를 연계해서 물어보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좀 있으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그 44번에 보시면은 경기 변동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경기 변동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문제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작년에 나왔던 게 44번 문제인데요.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에 보면 상향시장 국면에서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향시장 다음에 오는 게 후퇴시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상향시장이 아닌 후퇴시장 등을 얘기를 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후퇴시장 국면에서는 경기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경기의 정점에 도달한다고 했을 때 거기는 후퇴시장이 아니고 예, 요거는 상향시장. 그래서 출제자들은요, 요렇게 제목만 바꿔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예, 덜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양시장 국면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그랬을 때 거기는 이제 회복 또는 상향시장 가게 되면 그렇게 했죠. 여기에는 후퇴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안정시장 국면에서는 과거의 거래가격을 새로운 거래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안정시장에서는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정시장은 별도의 지역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었을 때요. 예, 서울시 전반적인 경기는 침체가 되어 있더라도 강북과 강남에
어느 단지 규모가 적정한 소형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이 지역 내에는 경기의 여파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지역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안정시장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44번의 4번을 보시면 회복시장 국면에서는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강의해 드릴 때 회복시장하고 후퇴시장이 있죠. 예, 부동산 전문활동에서 초기는 여기는 누구를 중시하냐면 매수자를 중시하다가 그 다음에 매도자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여기는 바뀌는 경우죠. 후퇴시장에서 초기는 매도자를 중시하다가 결국은 매수자가 중시되는 현상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경기가 회복이 되거나 후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변화가 존재하는 게 회복과 후퇴 시장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45번에 보면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본 거죠. 자, 문제 풀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바른 것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것은요. 요거는 객관식을 가장한 주관식이죠. 이건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회복의 징후로는 공가율의 감소, 건축 허가의 증가 등이 나타난다. 그럼 첫 번째 거는 예, 맞는 지문이 되겠죠. 후퇴 시장에서는 매수인 중시화 현상이 반전이 돼서 매도인 중시의 현상이 커진다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근데 후퇴 시장은 반대겠죠. 후퇴 시장에서는 초기에는 누구를 중시하다가 매도인을 중시하다가 매수인 중시의 태도로 바뀌는 게 예, 후퇴 시장 국면이 되니까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 회복은 전국적으로 일시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도 틀린 거죠. 부동산 경기가 지역 경기이고 개별 경기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발생하지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복 시장에서는 예,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상한선이 된다라고 명시하는 거죠. 근데 회복 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여기는 하한선이 되겠죠. 회복시장 전에는 저점이니까 예, 그때 거래된 사례는 지금보다는 싸게 거래된 거죠. 부동산 경기의 진폭은 일반 경기의 진폭보다는 크게 나타나죠. 진폭이. 그래서 맞는 거는 첫 번째 하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예, 답은 1번이 되겠죠. 예. 뭐 이런 식의 변화는 예,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충분히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6번 문제를 보시면, 요게 이제 그 31회니까 벌써 3년 전이 됐겠네요. 예. 자,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을 때, 부동산 경기 변동도요,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양상을 나타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3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다. 예, 그게 진폭이 크다란 얘기죠. 예, 4번에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특성에 의해서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다라고 그러죠. 부동산 자체가 영속성 또는 내구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품의 수명 주기가 더 길게 나타나겠죠. 그 5번에 보면 회복시장에서 직전 국면 저점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이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그러면 벌써 틀리죠. 왜냐하면 바로 3번 지문에 진폭이 크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혹시 2번을 놓칠까 봐 3번에 또 힌트까지 친절하게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어요. 자, 1번에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도 일반 경기 변동처럼 순환적 변동이 나타난다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순환 국면이 뚜렷하고 명백하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틀린 거고요. 2번에 보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상업용, 공업용의 건축 경기를 얘기한다면 틀리죠. 주거용, 주택, 건축 경기를 지칭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에서는 순환 변동 이외의 변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틀리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으로요. 추세 변동이라든가 계절 변동이라든가 또는 무작위적 변동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업용 부동산의 경기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 아, 일반 경기하고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동시순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만 주거용 부동산 경기하고는 역순환적인 양상이 나타나니까 둘의 움직임도 반대로 나타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이 되겠죠. 경기 변동은 공급 지표로는 건축량을, 수요 지표로는 거래량 등을 경기 측정 지표로 우리가 활용하겠죠. 즉,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요. 건축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47번 문제에서는 답이 5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가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자, 1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요. 같은 지역에서도 시장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는요. 서울만 하더라도 강북과 강남의 경기가 다르게 나타나고요. 부문별 경기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다른 경기는 별거 없는데 재건축 경기만 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예, 그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 변동은 이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상승 국면이 있다네요. 아, 뒤에 나오는 가격은 다 한, 상이면 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답은 3번이겠죠.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한다면 틀리죠. 예, 그래서 주기와 진폭은 항상 그 시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8번에는 답이 3번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경기 변동에 관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예, 구별할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50번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예, 1번 지문과 같은 패턴 나올 수도 있죠. 부동산 경기는요,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과 상향과 후퇴와 하향의 네 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3번에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그랬으니까 그게 틀렸겠죠. 예, 그래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요, 부동산 경기에 대한 진폭이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부동산 경기의 진폭이 큰 이유는 뭐냐면 타성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걸 우리가 타임 랙이라고 했을 때요.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하겠죠. 공급이 바로 따라오질 못하고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시장이 공급되어 있는 물량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그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까지가 시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바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완만한 크기로 변하게 되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일반 경기의 사이클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나타난 이유가 거기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50번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경기 변동에서 언급이 되는 이론적인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경기 변동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활용이 되는 게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52번서부터가 거미집 이론이 주어져 있는데요.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자, 거미집 모형에서는요, 이런 가정이 존재하죠. 예, 금기에 수요량은 금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내고요. 금기는 현재라고 보시면 되죠.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죠. 그 얘기는 현재 시장의 수요량은요, 현재 시장 가격의 반응이 나타난 거지만 현재 시장에 들어온 이 공급량은 전기라는 얘기는 과거의 가격의 반응을 해서 공급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거기 지문상에서 보시면
5번 지문에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즉각 변한다고 그랬을 때 틀리죠. 예, 수요량이 즉각 변하는 거고요. 4번에 보면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공급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하고 4번 지문은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인데요. 4번은 수요량이 아니라 공급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5번은 공급량이 아니라 수요량을. 예, 이런 식으로 제목만 이렇게 살짝 바꿔서 틀린 답을 유도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미집 모형은요. 주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은요, 필수재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의 호불항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뭐가 되냐면 1번이 되겠죠. 우리가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이 있죠. 이건 수탄수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해 가는 경우고요. 반대면은 이탈 발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2번 지문에는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같으면 순환형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셔도 문제를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넘어가서 보시면 58번에 거미집 이론에서 발산형 모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봤어요. 아, 이것도 53번에서 보시면 수렴형이 이렇다는 얘기는요. 발산형은 우리가 공탄발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 때, 그죠? 대신에 기울기의 절대값은 반대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값보다 크면 발산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호대로 가게 되면 얘하고 요 부호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답은 1번이겠죠. 예. 예, 요런 식에 대한 구성이죠. 그래서 거기 54번에 보시게 되면요. 같은 배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면 수렴형이죠. 근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 발산형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렴형하고 발산형이 되는 예, 54번은 답이 2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5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여기는 기울기의 절대값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예. 거기 보시면 A 부동산은 수요 곡선에 대한 기울기의 절대값이 예, 보면은 예, 마이너스 0.8이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0.6이죠. 근데 절대값이니까 이 부호가 사라지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큰 경우죠. 그러면 발산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B 부동산을 봤더니 기울기의 값이 0.5, 0.5 똑같잖아요. 그렇죠? 같으면 우리가 순환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수렴형하고 발산형하고 순환형을 찾는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대입하는 요령만 알면요. 거미집 모형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56번에 관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로 주어졌을 때요.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A는 EP는 500-Q로 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함수는 3P는 이 300 플러스 4Q의 수를 줬을 때 원래는 여기서 이 수량이 들어간 게 요게 이제 기울기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기울기의 값을 물어볼 때 우리가 이거를 대입해서 하는 거를 요령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P가 들어가 있으면 기울기의 값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를 요 밑으로 분모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얘가 여기로 가면은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의 값이 3분의 4,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니까 이거는 수렴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B 부동산 시장을 보시게 되면 예, P는 400-EQD가 될 거고요. 예, 공급에 대한 거는 EP는 100 플러스
4Q가 됐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울 길이니까 밑으로 가면 이게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라고 그랬죠. 1분의 2니까 2가 나오고요. 얘가 요 분모로 들어가면 4를 2로 나누면 2가 나오죠. 그럼 같으면은 순환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앞에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으면 기울기를 구하는 거구나. 원래는 이제 요게 기울기의 값을 나타내는데, 예, 우리가 계산을 이제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요, 우리가 금방 대입하는 게 익숙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그러면 57번을 한 번 더 해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56번에는 답이 4번이 될 거고요. 57번은 보시면은, 자, 함수 관계에서 표현이 A 시장을 보게 되면 여기는 수량이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00-P라고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 예, EQS가 -C+P일 때. 그러면 여기서는요, 원칙적으로 이 가격에 대한 부호가 있다는 것은 이게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내요. 예, 그럴 때는 수량이 앞으로 나왔으면, 아, 이건 탄력성의 크기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때는 얘가 밑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앞에가 숫자가 없으면 다 1의 의미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1이 나올 거고요. 얘가 여기로 가게 되면 2분의 1의 논리니까. 그쵸? 예, 그 1이 크잖아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이건 수렴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B 부동산 시장이 주어져 있을 때, 예, B 부동산 시장에서는 얘는 500 마이너스, 예, 거기 보시면은 2P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Q는 거기 보시면 -20+6P죠. 예.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예. P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볼 때 이렇게 가면 된다고 했죠. 1분의 2가 되니까 2 나올 거고요. 여기로 가게 되면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나오죠. 같으니까, 예, 그러면 순환형이 되겠죠. 예, 그래서 57번에서는요, 수렴형과 순환형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고요. 아, 그랬을 때 A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이런 얘기죠. A가 5%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얘가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근데 B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4% 하락했다는 얘기죠. 네,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부호가 틀리면 보완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렴형, 예, 그 다음에 순환형 보완제를 나타내는 1번이 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 또는 대입을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58번에, 예, 30회 기출 나온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그래서 아, 이거야? 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구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예, 정리해드렸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경제론에 대한 빈출 지문이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쭉 하고 그러면서 또 시장론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